8개의 로제트 체인 스티치를 이용해서 한 송이 꽃을 수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점에서 바늘이 나옵니다. 나온 실을 왼손으로 사선 방향으로 내려 잡아줍니다. 그리고 출발점 약간 왼쪽으로 바늘을 꽃잎 길이만큼 한 땀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상태 그대로 왼손으로 실을 꼭 눌러 잡은 다음 위쪽 꼬인 실 아래로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다음 실을 C자 모양으로 동그랗게 모양 잡아준 다음 앞쪽이 아닌 그 실의 뒤쪽, 바로 실 뒤쪽에 바늘을 꽂아서 꽃잎 길이만큼 한 땀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은 자연스럽게 바늘 아래에 놓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실을 C자 모양으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브릿지 아래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마찬가지로 실을 C자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 바늘을 실의 앞쪽이 아닌 뒤쪽, 뒤쪽에 꽃잎 한 땀 길이만큼 떠서 아래쪽으로 쭉 당겨서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를 한 번에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왼손은 끝까지 실을 당겨서 영상처럼 실을 꼭 눌러 잡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미 만들어진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렇게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가 둥글게 둥글게 엮여서 로제트 체인 스티치가 되고 그 로제트 체인 스티치가 모여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고 그래서 자수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취미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제 4개의 로제트 체인 스티치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도 예쁘게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꽃잎을 수놓아줄 차례가 되었네요.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를 하나 먼저 만들어 주어야겠죠. 아래쪽으로 쭉 당겨서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를 하나 만들어주고 왼손으로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브릿지 아래로 바늘을 끼워 넣어서 이미 만들어진 트위스트 체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맨 처음 스티치를 시작한 바로 그 지점에 정확히 바늘을 꽂아서 스티치를 마무리해 줍니다. 어떤가요? 로제 체인 스티치 8개가 모여서 핑크색의 예쁜 꽃 한 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을 레이즈드 컵 스티치를 이용해서 수놓아 볼게요. 우선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수놓아 줍니다. 편한 순서로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각 스트레이트 스티치에 매듭을 두 개씩 만들어 줄 거예요. 안쪽에서 바늘이 나와서 실 아래에 바늘을 끼운 다음 실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서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각 스트레이트 스티치 하나당 매듭을 두 개씩 만들어서 총 6개의 매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매듭의 크기가 일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죠. 매듭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점점 동그래지는 레이즈드 컵 스티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더 애정하는 스티치랍니다. 이제 6번째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6번째 매듭과 첫 번째 매듭을 연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매듭의 고리 부분을 찾아서 바늘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그 인접한 부분 뒤쪽으로 바늘을 꽂아서 마무리해줍니다. 줄기 부분은 체인 스티치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 끝부분에서 바늘이 나와서 원하는 한 땀 크기만큼 떠준 다음 실을 걸어 체인을 만들어주세요. 일정한 땀 길이와 체인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연속해서 수놓아 갑니다. 이제 체인 스티치를 마무리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실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찌르는 땀을 이용해서 체인 스티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고생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 실을 새로 바꿔 낄 수는 없겠죠? 마지막 남은 짧은 실을 이용해서 무사히 체인 스티치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잎사귀를 수놓아 줄 차례입니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자수결을 정한 다음 열펜으로 가이드선을 그려주세요. 저는 블랭킷 스티치를 이용해서 잎사귀를 수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한 땀 해주세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처음 시작한 같은 지점에서 바늘이 나와서 블랭킷 스티치를 시작합니다. 미리 그려둔 가이드선과 평행이 되도록 신경 써 가면서 블랭킷 스티치를 이어나가 주세요. 블랭킷 스티치를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한 땀 넣어주는 이유는 블랭킷 스티치가 기역자 모양의 고리이기 때문에 바로 블랭킷 스티치를 시작하게 되면 앞쪽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의미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한 땀
해준 다음 블랭키 스티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깜빡하고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지 못했다면 블랭키 스티치로 면을 다 채워준 후 맨 마지막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추가해 주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블랭키 스티치는 면을 필링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자수결만 잘 신경 써서 스티치해주면 어려운 새틴 스티치에 버금갈 만한 아주 아주 유용한 스티치입니다. 이제 잎사귀의 거의 끝부분까지 왔네요. 잎사귀 끝부분에 뾰족한 엣지를 잘 살려서 마지막 마무리해 주세요. 로제 체인 스티치를 이용한 핑크 플라워 완성입니다.